연말 연시 모임 자리에서 노래와 함께 빠지지 않는 게 춤이죠.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춤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스트레스가 많고 척추 교정이 필요한 20, 30대 직장인에겐 재즈 댄스가, 또 복부 지방이 많은 주부들에겐 벨리 댄스가 좋다고 합니다. 자이브와 삼바 춤은 골다공증과 고혈압에 효과적이라고 하니 춤도 골라서 추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어느 춤이든 한 가지라도 좀 잘 췄으면 좋겠네요. VJ특공대 오늘도 우리 주변의 진귀한 이야기들 담아왔습니다. 외국인 범죄가 위험 수위에 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외국인 범죄만 12,000여 건, 여권 위조에 성매매, 마약 밀수는 기본이고 최근엔 대규모 금융사기 행각까지 벌이는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그 수법도 대담해졌는데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외국인 범죄의 현장을 VJ 카메라가 고발합니다. 외국인 범죄 죄부가 발령됐다. 불법 취업은 기본, 폭력과 마약 밀수까지.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는 한국이다. 국내 나라 가서 나 그렇게 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요즘 들어 외국인 범죄가 많아진 건 맞습니다. 외국인 범죄 유형도 가지가지, 죄를 짓고 발뺌하는 것도 가지가지니 한마디로 오마이갓! 대한민국을 지켜라. 외국인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서울의 한 거리, 언뜻 봐도 한국 사람이 반이요 외국 사람이 반. 글로벌 시대 실감케 한다. Canada, Minnesota, India. We love Korea. Go Korea. 매주 주말 클럽 주인은 외국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한 곳을 들어가 보니 국적 불문 젊은 남녀들이 총집합.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한 그들만의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 외국인 남성 중 일부는 한국 여성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이곳을 찾는다는데. Beautiful. Because you can go with your friends, enjoy, dance, have some drinks. Yeah. 일부 한국 여성들도 외국인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알게 모르게 외국인에게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다 보니 클럽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데. 클럽 박 사정도 마찬가지. 제 집 안방인 양 고성방 가는 기본이요. 폭력까지 서슴치 않고 휘두르니 그야말로 외국인 무법지대. Don't touch me, man. 장경 몇 사람이 말려보지만 성난 외국인을 잠재우기엔 역부족. 지난해 발생한 외사 범죄만도 12,000여 건에 달한다. 외국어 교육 열풍 거세지면서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의 범법 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데. 근데 어학원이라는 간판이 달렸는데 어머님들이 사실 바라는 건 큰 돈 투자해서 하는 게 그래도 외국인 만나서 한번 한마디라도 들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 없어도 영어만 잘하면 무조건 오케이니 끔찍한 사건은 예견된 셈. 얼마 전엔 자국의 수사망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 강사 활동을 하던 범법자가 덜미를 잡혔다. 아동 포르노물 제작 유포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국에선 어린이 나체 사진을 천여장 찍은 범법자지만 한국에선 원어민 강사로 대접받았던 것. 본인이 그 죄를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본국으로 가겠다. 그러나 그 샤워할 시간 한 15분 정도 다워. 아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15분 동안에 이러한 이 사진들을 다 컴퓨터에 지워버린 겁니다. 수사팀이 컴퓨터를 벗고 증거물을 제시하자 발뺌하던 외국인은 잘못을 인정, 결국 본국으로 추방당했다는데. 그를 강사로 채용했던 어학원의 입장은 과연 어떨까? 어떤 사람이었는지. 됐습니다. 제가 끝났어요. 왜 간 거예요?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남을 터. 뭐 좋은 시간 때 애를 맡기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한테 배우는 거지. 여기는 한국이다. 국내 나라 가서 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외국인 강사들의 범법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낮에는 원어민 강사로, 밤에는 마약 밀수범으로 활동하는 그야말로 두 얼굴의 사나이들이 심심찮게 있단다. 대마 수지로 만든 것을 해시시라고 합니다. 그 해시시 흡연하고 그리고 밀수하고 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범죄 내용입니다. 외국어 강사의 입국 및 서류 심사가 간단하니 자격증이 있다 해도 마약 및 범죄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현실. Elementary school teacher. This would have been on a weekend. I don't think it affected anything as far as teaching. 2007년 12월부터 외국인 강사의 검증 절차 까다로워졌다니 지켜볼 일이다. Also, I have, you know, a deep regret not only to the Korean government but
my friends, to my family, and more than anybody else, to the people that I work with and the people that I teach. 외국인들의 마약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무래도 이제 원어민 강사들이 많아지고 원어민 강사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그 캐나다나 외국처럼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분위기에 젖어있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도 재현하다가 좀 이렇게 크게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강사가 출몰했다는 제보에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출동했다. 컴퓨터 사이트에 그 학원생들 그 모집해가지고 여기서 강의한다고 그래서 좀 왔습니다. 커피숍에서 친구와의 모임을 가장해 수업하는 불법 외국인 강사 딱 걸렸다. Okay, I am from Internal Immigration Office. You show me your ID and passport? No, I don't have either with me. What is your entrance visa? I don't want a visitor's visa. 외국인 강사에겐 관광 비자가 아닌 E2 비자가 필수. 한마디로 강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료를 받고 강의를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출입관료 위반이 됩니다. 아니죠. 누가 영국에서 온 신사아니랄까 품위 유지를 위해 수갑은 정중하게 사야. 이 상황에 분통 터지고 손해보는 건 한국 학생들이다. 스터디 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거지. 솔직히 막 그거 스터디 봤는데 뭐 그 외국인 강사가 비자가 있는지 그런 건 뭐 조사할 필요는 없잖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니 과거사까지 속속들이 밝혀지는데 그는 한 학원에서 강사로 잠시 근무하다 해직, 이미 출국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I knew it was a violation of Korean immigration law, but I did not realize how serious it was. I thought it was a minor thing like parking your car in the wrong place. 뻔히 위법인 줄 알면서 불법 강의를 해온 것. 하지만 그의 태도는 당당함을 넘어 뻔뻔한 수준. I do not exactly know how I feel right now because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to me. If you explain my exact situation, then I can tell you how I feel. 불법 외국인 강사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벌금 및 강제 출국된다. 회사 범죄 중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으니 외국 여성들의 이용업소 불법 취업이다. 러시아만 기본 35,000원. 골목 곳곳에선 러시아 여성과 만남을 주선하는 경쟁 아닌 경쟁이 불붙은듯 서른 안 넘어가도 좀 더 27, 6 다 이래. 마음에 들면은 돈을 받을게. 그 대신 카드는 안 되고 현금으로만 내려주면은. 취재진은 한 업소에 잠입을 시도. 꽃단! 내부에 들어서니 이때만을 기다렸다. 꽃단 양할 러시아 여성들 등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치야. 이곳 이번 단도. 이리나. 능숙한 한국말로 자신들을 소개한 후 손님상에 합석하는 게 정해진 수순. 동배, 내가 26살. 26? 예. 어디? 러시아? 러시아, 마지막. 한국 온 지 얼마 됐는데? 나 1년 됐어요. 어? 내가 2년. 1년 주문생이었다. 이 업소에 종사하는 러시아 여성만도 10여 명. 이 중 상당수가 고학력자의 전문직 종사자였다고 한다. 기상캐스터. 어, 기상캐스터였어? 왜 그거 안 하고 서울 왔어요? Hey money, that's the money. 똥똥똥똥.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꿈과 미래를 버리고 한국 유흥업소에 취직한 것이다. 기자는 뭐가 비즈니스 비자? 아니지, 관광. 관광 비자로 취업을 하는 건 엄연한 불법. 하지만 러시아 여성들은 당당하기만 한데. 단속 나오고 막 이러진 않아. 괜찮아. 괜찮아. 나 만약에 폴리스 갑자기 왔으니까 이제 다 사람 알고 있어요. 레이디오 폴리스 왔어. 다 아가씨. 외국인 여성들의 불법 취업은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노래방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여기가 중국. 불꽃 생각 안 해,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들면 이 자리를 봐요, 그러면. 잠시 후 중국 여성 입장. 안녕하세요, 내관한. 중국 사람이야. 해외 판 노래방 도우미 등장하니 그야말로 놀랄로. 이들 중 대부분이 불법 출입자에 성매매까지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커막힐 일이다. 몇 살이에요? 23살이요. 몇 시까지 일하는 거야? 아침 5시까지. 뭐 있어요? 가고 싶을 때 가면 돼. 외국인 여성들의 불법 취업과 불법 행위는 장소 불문. 출입국 관리소에서 서울의 한 업소를 급습했다. 그거 채워한다고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내부로 들어서니 외국인 여성들의 모습 포착. 하지만 여성들의 신분이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불법 취업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일. 국적은 어딥니까? 아, 까까야마 쩌마. 한속반의 질문에 묵묵 부답을.